엄마가 부를 시간인데 크게 가지? 400장. 아, 질 것 같은데 오늘 놀부부 쓴가 그래서? 南韩电影里这幕青少年聚赌场景现在恐怕成为真实的社会问题。 온라인으로 불법 도박을 하는 청소년들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온라인 도박에 빠진 청소년이 3년 만에 50% 이상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. 而这一切竟然都和新冠肺炎疫情有关。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인 거리두기로 인해서 문제군의 경우 오히려 온라인 도박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. 疫情关系，青少年在家上网时间变长，网络上兴起许多简单的小游戏，只要点点手机就可以参与。 청소년 도박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핸드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로 접속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도박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. 这些游戏玩法简单，可以自由下注，而且不用身份认证，让青少年轻松踩过非法赌博的红线。 看准青少年想赚快钱的投机心态，许多人落入陷阱，不自知更进一步衍生不少社会问题。 학생들도 돈을 좀 많이 베팅을 하게 되었을 때 주변의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기도 하고 요즘은 SNS 그 소액 대출이 있습니다. 그 높은 이자를 내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시달리게 되다가 결국은 못 견뎌서 筹措资金不成，转向身边朋友下手，还有人直接诉诸暴力。 지난해 서울 강북구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폭행을 저지른 중학생 A 군.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도박에도 빠져 있었습니다. 심지어 불법 도박 총판에게 불법 사이트 주소를 받아 후배들을 상대로 가입을 유도했습니다. 根据统计，南韩青少年因赌博成瘾接受治疗人数，2017年只有837名，但到了2021年暴增突破2200名，三年内增加超过五成，显示沉迷网络赌博的人数大幅增加。青少年不赌博，别让这个世界听到你喊。 南韩政府大手笔，年年拍广告呼吁青少年不要沉迷赌博，只是这个问题早已经蔓延到不同产业界。 6년 동안 9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KB저축은행 직원이 구속됐습니다. 看似薪水稳定的公务员因赌博输钱涉嫌挪用公款，另外陷入泥沼的还有运动员。 불법 도박 혐의 인정하세요? 승부 조작 혐의 인정하세요? 지난해 8월. 面对记者提问，不发一语，他是前三星狮队投手尹胜桓，去年因非法赌博打假球被捕，当时引发社会一阵哗然，更让青少年赌博成瘾的问题。 그 운영자에 대해서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조금 더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는 특화된 어떤 그런 개입 정책 이런 것들이 좀 더 가져야 운영자들이 의도적으로 청소년들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. 心理师警告，赌博涨跌快速，杠杆幅度大，加上刺激，容易让青少年脑中分泌大量多巴胺，掉入陷阱。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. 제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. 尽管南韩不少学校纷纷实施青少年赌博防治教育，但体制能否真正遏制赌博行为，最重要的或许还是青少年有没有足够的自制力。 현실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. TVBS 新闻综合报道。想看最完整的新闻内容，记得下载 TVBS 新闻网 APP。